드디어 나왔습니다.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윤택한 아이템 꿀패. 반복 뽑는 중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은꽝이야 빵빵빵. 그냥 레전드 파츠 씨부레 거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일단 코인 20만 코인 있거든요. 이거 개수 그냥 뭐 다 지르겠습니다. 시상이 올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정? 쌀 인정. 루시드 피 뭐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형님들.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뽑기란 어떻게 한다? 골드칸만 존나게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클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번엔 루치도 얘들아 많이 살 수 있겠다. 오리온 패키지 나오거든. 루치 없으신 분들은 오리온 패키지 사가지고 루치 채우시면 돼요. 이거 사시면 32코인에 10,000루치 카드 2개에다가 5,000루치 카드 1개 줘. 32코인에 25,000루치를 받을 수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거 10,000원짜리가 많은 거야. 10,000원짜리 루치 2,600장, 5,000루치짜리 1,600장. 루치 없으신 분들 오리온 패키지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봐라 얘들아. 꿀패 보여줄게. 계속 존나게 돌려요. 그럼 여기 비트랑 얼마나 오렌지랑 곰신 있죠? 비트 얼마나 오렌지 곰신 이 3개가 차 말고 시장템이나 뭐 그런 걸로 떠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제외하고 떠야 돼. 차 말고 아이템이 떠야 돼. 그랬을 때 이제 골드칸만 뽑을 수가 있어요. 아 아깝네요. 야 웨이브도 레전드. 아 근데 레전드 카드 바디인데 파츠는 씨부레 왜 레어 1 레전드 레어 1이냐. 이건 어차피 갈아봤자 레전드 파츠 안되겠다. 뽑아도 갈아도 레전드 파츠가 안되네. 야 1개짜리로 안줘 형들. 꿀패 이제 빡세졌습니다 형님들. 형들은 꿀패 빡세졌어. 나는 근데 씹가능이지. 왠지 알아?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도가미 캐릭터 거의 존나 꽉 찼고요. 꾸미기 아이템 95, 96, 100 다 찼고요. 고글 95% 끝났죠? 어제 풍선이나 전자파밴드는 중첩 가능하니까 상관없고. 아이고 코인도 27만 코인이 있어서 부근하노. 아 이거 아깝다. 근데 롤리팝이 없는데 나. 태판 하트 줄리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은꽝이야 빵빵빵. 아이 꿀패 아니에요 이거. 롤리팝 루시드 롤리팝 저거 없을걸? 있네? 뭐야 이거 나 언제 샀어? 왜 있지? 이거 형들 그리고 팁 하나 드릴까요? 시상하실 때 재생빈도 높게 쓰세요 여러분들. 시상할 때도 재생빈도 낮게 하면 돌아가는 게 늦어. 근데 재생빈도가 높으면은 따르르르 존나 빨리 돌아가. 근데 재생빈도가 60으로 하거나 이렇게 낮게 쓰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티켓을 돌려도 땅땅땅땅땅땅땅 띵 이렇게 하는데 144Hz를 쓰면 따르르르 띵 이렇게. 모니터 축구공을 부셨다고 하는데 그건 싼 거 다행히. 다행히 부셔진 모니터는 싼 거. 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모니터 부서진 거는 좀 싼 거 부서져서 다행이야. 야, 근데 꿀패가 왜 안 뜨냐? 형들 이거? 꿀패가 왜 안 뜨지? 떠야 되는데 이제. 자, 님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144Hz에서 돌립니다. 자. 따르르 띵 이렇게 했잖아 맞지? 존나 빠르지? 근데 제가 60Hz 바꿔볼게요. 맞지? 존나 느리지? 땅땅땅땅땅땅땅땅 띵 이렇게 하지? 근데 144Hz를 쓰면 따르르 띵 존나 빠르지? 틀리지? 144Hz 써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저 돌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택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황금패만 우리는 존나게 뽑을 거거든. 5분 동안 5분 동안 이것만 존나 계속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빨라야 돼. 이해했지? 야 이번에 꿀패 확률 진짜 낮췄나 보다 얘들아. 진짜 안 뜬다 지금. 이게 차로 많이 뜨니까 와 꿀패 한번 먹기 존나 힘드네 이거. 미리 킵 해놓으세요. 떴다. 아 진짜 튕기네 바로 튕기. 야 안 튕기는 사람 안 튕긴다는 사람 나와라. 바로 튕기거든. 미안한데 어? 차 2대 뽑을 수 있겠네. 아 근데 씨부레 이거 뭐야 뭐야 씨부레 이거. 와 미친 새끼들. 와 이 개씹주자. 패도 바꿔버리냐 이 새끼들. 이거 양아치 아니냐 형님들. 아니 씨부레 왜 패 날라갔어 형들. 아 한 번만 다시 껐다 켜보자. 와 잠깐만 내... 아니 지금 1500번 돌려갖고 그나마 지금 꿀패가 한 번 떴는데 카트 튕겼다는 이유로 꿀패가 날라가 버리네요. 이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지. 끙끙이 새끼들 진행이 새끼들. 와 떴다 꿀. 아 히드라. 강한 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인권이야 빵빵빵. 킬들을 안 뽑겠습니다. 이게 꿀패예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자, 플라잉 루돌프 플라잉 패 365일. 자, 루돌프 플라잉 패 무제한 있죠? 기간제 있어도 안 돼. 지저분한 강아지. 저것도 있습니다. 지저분한 강아지. 지저분한 강아지 무제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시노라도 31짜리인데 사시노라 무제한 있습니다.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차, 이제는 DJ도 뽑았기 때문에 차만 뜨는 거예요.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구매 응안이야. 오케이. 오, 또 꿀패 떴다.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야, 제랄 리바조프가 없다고? 잣됐네. 야, 내가 없는 게 있다고? 와, 어이가 없네. 리바조프가 2개야? 보글이? 아, 나 루시드 리바조프는 있어, 형들. 아, 개사기야. 와, 미친. 아니, 루시드 리바조프랑 리바조프 보글은 또 뭔데? 여덟.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났다. 자, 리바조프 끝났어요. 이제 안 떠요. 18,000.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난이야. 아니까 더 뽑아지나? 잠깐 테스트 해보자요.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꽝꽝꽝. 핸드폰 얼떨결에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구매 응안이야. 자, 이제 리바점프 안 뜰 거예요.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참 운도 없다 덩어리나 먹어. 리바점프 안 뜰 거야. 안 뜨지, 봐봐. 안 뜨잖아. 야, 리바점프 안 뜨는 정. 방한건물주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응꽝이야 꽝꽝. 리바점프 안 뜬다 이제. 생각해보면 처음 한 번인데. 아, 꿀패 떴는데 이거. 형들 M4 클리어 할게요. 네오 샤인 핸드폰 좀 전에 뽑았잖아, 맞지? 이거 앰플만 클리어 하겠습니다. 클리어! 자, 이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이 전부 다 무제한 싹 다 있어요.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왔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다 배부르네. 아, 괜찮아. 뭐 30초. 그래, 30초 정도는 내가 봐준다. 다섯 대, 여섯 대, 9, 8, 72에 내가 원래 한 열 몇 대 있었으니까. 야, 너 근데 심폐할 게 없는데? 다 있네. 파라곤도 있고, 씨부레. 이거 뭐 심폐를 뭐 해, 이거. 설마 시상해달라는 거냐? 야, 근데 너 시상하기에도 지금 좀 애매한데. 와, 얘는 꿀패가 안 되고 그냥 뽑아야 되네, 차를. 아, 근데 신차 나도 못 모았어. 각인데? 아째, 감! 길였째, 동생아. 나도 신차 못 뽑았는데 감으로 뽑았다. 감사합니다, 쌩큐. 진짜 꿀패 아니고 그냥 뽑으시는 분들은 그 딱 타이밍을 노려서 까야 돼요. 약간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이게 걸릴 때까지 그냥 무작정 돌리면 안 돼요, 형님들. 딱 걸리는 타이밍이 있어. 그냥 계속 돌리면 안 돼요. 일단 꿀패 아니고 그냥 돌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돌리면 안 돼요. 아, 깨비. 아깝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래도 신차 뽑았습니다. 클리어했습니다. 꿀패 나오면 강클할 때 빨리 뜨게 하는 방법 있나요? 그건 없고 그냥 존나게 클릭해야 됩니다. 튕기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근데. 너무 빨리 해도 튕겨요. 자, 카트 신차 리뷰.